독행천리의 백절불굴이라. 나는 8.15와 더불어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서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포교를 시작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살. 그 책 속에 보면 일실건곤 평화낙원이라는 글귀가 있다. 일실건곤, 이 지구촌은 한 집, 방 하나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묶어놓고서 보면 방 하나 턱이 아닌가. 인종이 서로 다를 뿐이지 흑인종도 사람이고 백인종도 사람이고 황인종도 사람이다. 그런 지구촌 한 방 안을 내가 평화낙원을 만들 것이다. 상제님 진리가 결론적으로 조화선경, 현실선경, 그런 선경세계가 이룩된다. 증산도는 내 조상의 음덕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을 한다. 내 조상을 하나님으로 받들고 모셔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간 세상 역사를 둘둘 뭉쳐서 새 세상을 개창하신 옥황상제님, 증산상제님을 받들어야 한다. 앞으로는 경천 위지,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제님의 진리권의 수용을 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 선천은 양의 시대로 남성 문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가을은 정음 정양 도수가 열려서 남녀 동권 시대가 된다. 여자 중심도 아니고 남성 중심도 아닌 동권 시대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도 당신님의 반려자인 어머니 하나님을 동반해서 동방 땅에 오셨다. 그리고 수부 도수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종통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하셨다. 수부 사명을 통해서 지구촌의 모든 인간이 진정한 가을철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제 하늘과 땅과 인간이 거듭나야 한다. 지금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제님이 오셔서 가을의 도를 선언하셨다. 그 새 세상을 여는 구원에 참된 길, 새 세상을 여는 자연과 지구촌 문화권 통일의 법도가 상제님의 엄정하신 한 말씀 속에 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바로 원시 반본의 도이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뿌리를 찾아야 산다. 그러니 조상을 바로 세워라.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세워라. 나아가 진리의 근원, 이 우주 역사의 근원에 계신 통치자 하나님,
상제님의 도를 만나라는 것이다.